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면 이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까지 여러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너무 피곤해지거나 무기력해지면서 입맛이 없는데도 체중이 늘어나거나 없었던 탈모 증상까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되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사실 좀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이 병을 진단을 받은 상태라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그리고 이 병이 왜 생기는지, 갑상선 암으로 발생하진 않는지, 또 어떤 다른 큰 병이 생기진 않는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갑상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 요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은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의해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갖고 있던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자꾸 좀 생성해서 저장해놨다가 방출까지 이 뇌하수체 명령에 의해서 갑상선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갑상선에 저장되어 있는 갑상선 호르몬들은 T3와 T4라는 형태로 나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T4 호르몬이 말초 조직들로 가서 T3로 변환돼서 이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3, T4, 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기능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메타볼리즘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럼으로써 우리 몸의 전체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기능들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몸 전체 세포들의 산소를 소비하고 열발생을 촉진시키고,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그리고 심박수도 늘려주고, 우리의 정신 각성도도 활성화시켜주고,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산부의 태아에서는 태아의 뇌 발달과 골격근의 성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국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적절히 잘 소비하고 우리 몸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데, 이러므로써 결국에는 다른 호르몬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몸 전체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절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두 가지예요. 이 중에 갑상선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고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되거나 말초 조직에서 갑상선의 작용이 둔화돼서 나타나는 전신적인 대사 이상 질환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신에 가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신에 다 문제가 생겨요. 주로 몸이 붓고 둔해지거나 전체적으로 체중이 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추위를 타고 이런 각종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 빈도는 매년 인구 1000명당 1.56명으로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남성에서는 평균 0.54명, 여성에서 2.5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약 8만 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갑상선 암이 동반돼서 갑상선 절제술까지 시행하는 암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매년 10만 명 정도의 신규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정상일 때는 잘 안 보이던 갑상선이 눈에 띄게 이쪽 정도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커진 상태를 갑상선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목의 이 부분이 갑자기 좀 돌출되는 상태가 발생하면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왜 생길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1차성과 갑상선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문제로 생기는 뇌하 수체 이상으로 인한 2차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거의 대부분인 95%에서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 중에 또 80% 정도가 하시모토 타이로이디스라고 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에요.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만성적인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입니다.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은 우리 몸에 우리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 불명이죠, 거의. 근데 이제 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항체가 내 갑상선을 꾸준히 공격해서 갑상선 세포들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발생하는, 그게 바로 하시모토 타이로이디스, 만성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입니다. 그리고 이 80% 이외의 나머지 20%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아급성 갑상선염이나 출산 후에 발생하는 그런 갑상선염에서도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의 다른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했거나,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아서 갑상선 세포들이 많이 파괴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항갑상선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드물긴 한데 해조류의 다량 섭취돼 있죠. 기미나 미역에 많은 요오드를 굉장히 다량 섭취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적지만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이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뇌하수체의 종양수술,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에 의해서 뇌하수체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른 호르몬들도 결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나 경과가 1차성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의 감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이 밖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들, 우측에 보이시는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진다면 모든 몸속의 대사활동들이 느려지고, 특히 대사작용으로 발생하는 노폐물들이 배출되질 못하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고지혈증이 악화되고 동맥경화까지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면 이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까지 여러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치료를 받기 전에 확실하게 진단받는 방법은 당연히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연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일까요?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거나,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이 저하되거나, 식욕 저하가 있는데도 체중이 증가하고, 저체온증이 생기고, 추위를 예전보다 훨씬 더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고, 머리털이 거칠거나 굉장히 잘 빠지고, 쉰 목소리가 계속 나고, 말이 어눌해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피부가 거칠고 창백해지고, 얼굴 특히 눈두덩이나 입술 주위, 그리고 심하면 혀까지 붓고, 그리고 손까지 붓는 이런 부종이 생기고, 손톱이 연하고 잘 부서지면서 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약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무월경이 발생하거나,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성욕이 감소되거나 근육통이나 손발저림, 그리고 체중 증가까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우측에 표로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 번씩 꼭 자가 진단을 위해서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두세 가지 항목 이상이 포함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자, 그렇지만 대다수 환자분들이 좀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뺨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발생하고 서서히 천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라든가 폐경 증상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기력이 너무 없거나 만성 피로가 있거나 일하다가 지쳐서 생기는 만성 피로인지, 그리고 이제 뭐 노화로 인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막연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진행이 되는 경우는 질환을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방치돼 있다가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꼭 두세 가지가 다 해당돼야 의심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아니면 내 예전보다 피로감이 심하고 좀 무기력하다,
그런 증상이 어떻게 하나라도 조금 있다 싶으면 사실은 뭐 간단하게 병원 방문해서 피검사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당연히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채워넣어줘야겠죠. 우리 몸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 호르몬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야 해요. 이 갑상선 호르몬제는 그야말로 내 몸에 없는 호르몬을, 나에게 필요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먹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는 약인 거예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적정 용량 이하나 적정 용량 이상을 먹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용량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먹는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의 기능이 파괴된 경우에는 좀 영구적으로 먹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모토 타이로이다이티스 같은 대부분의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에서는 일시적으로 또 좋아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을 중간에 끊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이유 없이 내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는 거죠. 이 항체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일시적으로 끊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은 다시 좀 재발해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꼭 나의 질환이 재발하진 않는지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복용 방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그 어떤 약보다 복용 방법이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약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복용하느냐? 갑상선 호르몬은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물과 함께 갑상선 약만 복용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이나 다른 약,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 갑상선 약만 복용하셔야 되고, 우유라든가 주스 다른 것하고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되고 물이랑 같이 복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갑상선 약을 복용할 때 공복이셔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30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도 안 돼요. 꼭 갑상선 호르몬 복용 후에 30분이 지난 이후에 주스라든가 물과 함께 다른 약들은 그때 복용하셔야 합니다. 식사도 그때 하셔야 해요. 이렇게 갑상선 약은 복용 방법에 따라서 피검사 결과가 매우 달라지고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 용량이 아예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 방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약인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상선 약을 복용할 때는 숨어있던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게 갑자기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부터 서서히 증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당연히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임신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으신 상태다 그렇다면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증량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아의 뇌발달과 골격근 성숙에 매우 영향을 미치고 정말로 뇌발달이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전체적인 피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금 현재 어떤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용량을 바꿔야겠죠. 갑상선 호르몬제는 임신 중에 복용을 당연히 해도 되는 매우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르몬제를 원래 복용하고 계셨던 분이라도 임신 초기에 임신을 진단받는 즉시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현재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용량을 조절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갑상선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 중에서 만성 피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해당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여성분이다 하시면 사실은 마냥 의심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내가 숨겨져 있던 질환을 발견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마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한 번쯤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내 몸을 걱정하는 시간, 내 몸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을 한 번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내 건강을 챙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